철분전구제를 뿌렸을 때이 검은색 점이 있죠. 저런 애들 대부분이 안녕하세요. ADKT입니다. 오늘은 디테일링 위드미 3기 네 번째 시간 임종훈 구독자님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힐에 된 고착된 거 제거랑 이제 팔리싱입니다. 힐 안쪽에 제거되지 않는 고착된 오염물들 제거하는 거 하고 이제 트렁크 뒤쪽에 보니까 잔기스랑 흠집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폴리셔를 사기는 싫고 손으로 갖다가 흠집을 제거를 할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테일링 위드 미 3기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니니까 철분 제거제를 매번 쓸 필요는 없어요. 아시죠? 이 정도는 뿌려요. 하나가 훨씬 적게 뿌리죠. 대부분 다 되게 적게 뿌리세요. 이렇게 하고 철분 제거제 마르는 거 싫으면은 이 위에다가 펌을 더 붙여도 돼요. 브레이크 분진 많은 애들은 철분 제거제 뿌리고 이렇게 폼까지 뿌리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요. 문제는 이제 안쪽이니까. 어? 되게 잘 닦이는데? 아마 여기가 제일 깨끗한 일을. 그래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쪽에서 철분 제거제를 뿌렸을 때 이 검은색 점이 있죠? 여기서 보라색 물이 흐른다 그러면 철분인 거예요. 근데 제 자체에서 보라색 물이 안 흐르거든요. 그럼 쟤는 철분이 아니라 다른 애란 거죠. 저런 애들 대부분이 타르예요. 어? 보라색 물이 흐르는데? 좀 늦게 일어나네. 근데 없어지지 않는 건 그냥 무한 반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결국에는 뿌려놓고선 보라색 반응이 있으면 철분이라고 그랬는데 브러쉬로 문질러도 결국에는 오랫동안 켜켜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붓게감이 있으니까 철분 제거제를 뿌리면은 제일 바깥에 쪽에 반응이 나요. 브러쉬 갖다 문지르면 제일 바깥에가 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안 된 새로운 철분이 또 드러나고 또 뿌리고 반응시키고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결국에는 맨 휠 면이 나올 때까지 그 두께를 갖다 계속 깎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반응이 이만큼 났죠. 보이죠? 아까보다 더 심하게 흐르죠. 닦고 났으면은 또 조금 남아있는데 얘 또 반응 날 거예요. 기다려보면 이제 또 반응 나고 또 닦고. 이렇게 잘 안 지워지는 애들은 브러쉬에도 철분 제거제를 뿌려주면은 얘가 문질러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반응된 철분 떨어지고 나면은 새로운 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브러쉬에 철분 제거제 묻어 있으니까 계속 반응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닦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없어지긴 했다. 처음에 휠 닦을 때 고압수 쏘고 시작해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네. 고압수 한번 뿌려주고 시작하는 게 확실히 더 좋아요. 이 정도 뿌려야 돼요.
휠을 좀 더 꼼꼼하게 닦고 싶으면은 휠을 좀 꼼꼼하게 닦는 날은 차라리 실내형 게러지 가는 게 나아요. 실내형 게러지는 보면은 고압수가 다 짧아요. 아니면은 앞에 퀵커플러로 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유 되면은 쇼렌스라고 이렇게 짧은 애 있어요. 이게 대부분 다 가변이거든요. 아주 이거를 넓게 해서 분사 각도를 넓히면은 힘이 약해요. 근데 이걸 아예 딱 해가지고 일직선으로 나가면 엄청 세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얘가 이제 분사 각도 넓을 때예요. 근데 이거를 쉽게 하면은 엄청 세요. 얘 갖다가 이제 고압수로 또 헹구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지금 보면 아까 우리 브러쉬질 하는 것만큼 깨끗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예 휠 닦는 날은 실내 가서 요런 쇼렌스 갖다 딱 갈아 끼고선 딱 앉아가지고 이거 갖다 헹궈가면서 하면은 시간이 확 줄어요. 이거랑 전원 패드 알죠? 굳이 투스텝으로 하면은 이제 초벌하고 중벌이 있는 건데 우린 이거 갖다 다 알 거예요. 이 약재 갖다가 단단한 면 갖다 하면은 이게 초벌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끝내고 나면은 균일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흠집이 언제 다 제거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뿌연 게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면이랑 얘랑 한 번 더 써가지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이제 마무리 약재랑 이걸로 해서 한 번 더 하면 더 좋죠. 근데 그러면 한 10시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처음 작업하는 부위는 한꺼번에 넓게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게 좋아요. 얘를 처음에 이제 하면은 서걱서걱 소리가 나요. 알갱이가 들어있어가지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지금 약재를 좀 많이 바르긴 했는데 이 알갱이랑 요거 잘 문질러주게 하는 이제 요 기름 성분이 있어요. 요게 조금 날라가고 나면은 뽀득뽀득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보면은 이쪽하고 이쪽하고 비교해보면은 스월마크 수는 확 줄었죠. 근데 이상하게 도장면이 이쪽은 스월마커인데 이쪽은 좀 전체적으로 좀 뿌연 느낌?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면으로 갔다가 중벌 또는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또 똑같이 열심히 문지르면 돼요. 그러면 좀 뿌였던 게 맑아진 게 보여요. 뽀득뽀득 소리까지는 안 나지만 지금 약재가 점점 없어지는 게 보이죠. 네. 이 정도까지 하면 돼요. 근데 원래 이 검정색 패드 부드러운 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맑아지는 게 빨리 보여요. 얘가 약재를 많이 먹 네. 보이죠. 얘가 약재를 먹은 이 두께랑 얘가 약재를 먹은 두께랑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은 약재가 좀 빨리 없어지는 느낌이 나요. 괜찮아요. 켜고 나면은 지금 저 조명을 여기다가 비춰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럼 아직 아까 뿌였던 것도 없어졌고 스월마크 짜잘한 건 다 없어졌죠. 그냥 녹아다요. 근데 지금 이런 거는 워낙에 깊게 난 스크래치들이어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잡는 게.
스크래치들만 쫙쫙쫙 보이죠? 네. 아, 어머니가 짐을 내리다가 어디로 내리셨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쪽 한번 내리셨고 여기 크게 한번 이쪽. 네. 네, 오늘은 임종원 구독자님하고 휠 안쪽에 있는 묵은대 제거하는 거랑 뒷범퍼 쪽에 있는 그 흠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제거하는 거를 손으로 하는 팔리싱, 팔로 하는 폴리싱이라고 하죠. 팔리싱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해봤어요. 결국엔 안 됐죠. 그래서 네. 결국엔 폴리셔 갖다니 돌렸는데 오늘 해보시고 나니까 소감 어떠세요? 일단 휠 세척이 항상 고민이었는데 해결돼서 너무 좋았고 팔리싱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팔리싱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근데 저게 플라스틱인데 저런데 도장면으로 가면은 미니는 도장면 단단해가지고 더 힘들어요. 그럼 다음번에도 세차와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또 좋은 영상, 또 좋은 구독자님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